2015년 제, 첫날이네요. 첫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쇄물에 있는 그 챕터 번호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 화면에 보이는 거. 근데 요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위에 빨간 거로 이렇게 뭐가 많이 나와 있죠? 연도수가 나와 있어요. 예, 2011년, 2018년, 2006년 해가지고, 200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윈도우의 특징 그랬습니다. 윈도우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운영체제라고 하죠. 운영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거는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 제가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여 드릴 테니까는요. 자, 운영체제라고 썼어요. 운영체제. 맞습니까? 윈도우, 뭐 이렇게 윈도우라고 얘기하는데 윈도우하고 운영체제하고는 다르죠. 사실은. 예,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요. 이렇게 써 있어요. OS. 오퍼레이팅 예, 시스템이다. 이렇게 운영체제예요.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윈도우 같은 거. 그 이전엔 도스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도스라는 말은요, 198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했던 말이에요. 그전에는 스티브 잡스가라는 사람이 그 애플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윈도우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런 개인형 PC 이전에는 슈퍼컴퓨터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윈도우라는 말을 안 썼겠죠. 다 그냥 OS라고 줄여서 불렀었어요. OS에는 대표적인 게뭐 윈도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게 리눅스. 리눅스라는 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는 아직도 쓰는 게 이제 유닉스 이런 걸 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운영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PC용 운영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윈도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기 나와 있으니까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래요. GUI, 구이. 제가 지금 마우스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마우스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마우스를 클릭클릭 하잖아요. 이게 GUI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엔 다 키보드로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마우스로 클릭클릭하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선점형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은 뭐예요?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개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학생들 아침에 밥 먹을 때 보면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책 보면서 밥을 먹어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얘야, 밥만 먹어라. 정신 사납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어른들은 멀티태스킹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말을 하고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근데 예전 어르신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한 가지 일 외에는 잘안 되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되나 봐요. 영어, 음악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이 좋았다고 표현도 하고요. 문제가 풀려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공부는 역시 멀티로 하면 안 돼. 영어 할 때는 영어만 하고 음악 들을 때는 음악 들어야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메모장도 보여드리고 있죠. 인터넷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조금 전에. 그렇죠. 인터넷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이 서로 컴퓨터 안에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빵한 조각을 두고
삼형제가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아니지. 힘센 놈이 먼저 뺏어 먹는 거지. 그게 형이 되든 동생이 되든, 야, 이거 내 거야.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력을 행사했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뭐라 그래요?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엄마가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선조명이 있고 비선조명이 있는데요. 비선조명은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문제가 생길 때. 멀티는 멀티 맞아요. 엑셀도 사용하고, 파워포인트 사용하고, 포토샵도 사용하고, 인터넷도 사용하는 건 맞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인쇄명령을 걸었다, 이게. 인쇄. 여기도 인쇄, 여기도 인쇄, 인쇄 다 걸었어요. 근데 프린터기는 동시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같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그러면 뭐라 그럴까? 야,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나부터 인쇄할 거야. 아니야, 너 기다려. 싸웠겠지. 윈도우 98이 그랬었어요. 윈도우 98이 비선조명이었는데, 윈도우 XP서부터는 선조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윈도우가 관리해요. 싸우면. 아까 삼형제가 싸우면 어머님이 중재해 주시는 것처럼 프로그램끼리 문제가 생기면은 운영체제가 관리해 준다. 그걸 선조명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얘기 할게요. 우리 어릴 적에, 뭐, 지금도 그래요. 저희 집도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잖아요. 그럼 가족 구성원이 4명이면 어떨까요?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싸움 나죠. 야, 멀리 빨리 감아라. 아니다, 나 화장실 급하다. 뭐, 속이 아프다. 싸우러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엄마가 착착착 관리해 주더라고. 야, 동생이 지금 급하다니까 너 잠깐 기다려. 그럼 동생 먼저 볼일 보고, 뭐 이런 거. 머리 감는 걸좀 늦게 해도 되니까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선조명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운영체제가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줄여서 PNP라 그래요. PNP 나와 있죠. PNP는 뭐냐면은요. 플러그. 꽂으면 플레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마이크를 여기다 연결했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뭐라고 막 떠들고 있어요. 마이크란 말이에요, 마이크. 고성능 마이크를 이용해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요 소리가 들어가는데, 마이크 잭을 꽂았을 거 아닙니까? 꽂으면, 어? 마이크가 꽂혔네? 하고 알아줘요. 예전에는 꽂으면, 뭐 꽂혔나? 못 알아봤는데, 이제는 꽂으면, 알아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US 메모리 있잖아요, US 메모리. 얘를 꽂으면, 지금은 안에 있는 자료를 관리해 주거든요. 사진을 볼까, 뭐를 볼까, 이렇게. 아니면 그냥 내가 폴더를 직접 보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과거엔 어땠어요? 꽂으면, 뭐가 꽂혔나, 안 꽂혔나? 그러면 USB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 그럼, 아, 뭐가 꽂혔구나, 하고 알아듣. 깝깝했었는데, 지금 어떻다? 플러그. 꽂으면, 하드웨어를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윈도우 운영체제가 걔를 알아채서 작동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자, OLE. 어려운 말인데요. OLE. 다른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문자나 그림 등의 개체를, 개체. 개체가 뭐예요? 문자나 그림 등을 개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한글이 천치를 사용해 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림 같은 걸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를 복사해서 저쪽에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개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글자 쓰는 거 외에는 키보드로 쓴 글자도 개체라 그래요. 이 개체를 문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력서 같은 양식에다가 내 사진 불러와서 같이 저장시켜서 보내면 저쪽에 내 사진 가잖아요. 따로 사진 저장해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문서에 포함돼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OL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 과거에는요, 이름을 쓸 때, 파일의 이름이나 폴더 이름을 쓸 때, 8자, 3자, 즉, 11자밖에 못 썼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파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뭐냐면, 컴말 2급 필기, 핵심 요약, 2014,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말은요, 두 배씩 먹어요. 홍길동, 그러면 여섯 글자예요. 여섯 글자. A, B, C, D, 그럼 네 글자고. 그러면 컴활, 급, 필기, 이것만 해 다섯 글자니까 열 글자죠? 이, 숫자고, 빈칸 하나 되니까 열두 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벌써 몇, 열여덟 글자에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글자란 말이야. 옛날 같으면 어떻게 쓰느냐? 컴활 필기? 그럼 네 글자니까 여덟 글자죠. 우리말로 여덟 글자가 되는 거죠. 점 PDF 뒤에 세 글자, 열한 글자 딱. 더 이상 못 써요. 그럼 컴활 2급인지, 컴활 1급인지, 필기인지, 실기인지 설명을 못 해요. 그 뭐라고 쓰느냐? 컴, 컴, 컴이 실. 그럼 컴활 2급 실기 이런 말로. 뭐 암호도 아니고. 컴이 필. 그럼 아 컴활 2급 필기구나. 그러면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 주소록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요? 주소록 초? 주소록 호? 뭐 이렇게 만들어야 돼? 동창 명부 같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동창 명부 우리말로 네 글자면 여덟 글자 먹잖아요. 그럼 끝났네? 그럼 이게 초등학교 동창인지 고등학교 동창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초동창 초동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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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 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몇 글자까지? 250어자. 우리말로는 127자 이상.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는 되게 편해진 거예요. 단, 쓸수 없는 글자는 있어요. 아무 글자나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별표. 물음표. 따옴표. 이런 거. 화폐 단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네, 밑줄, 빼기, 괄호 열고 닫고, 둥그런 괄호, 꺾는 괄호 말고 둥그런 괄호 있죠? 이런 거는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친구들 주소록에다가 여러분 연락처를 입력을 할거 아닙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글자 수들이 나오죠. 특수문자에 보면은 물음표도 나오고 따옴표도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쓸수 있어요, 그런 거요? 어떤 건 없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안쓸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컴퓨터랑 연결하다 보니까. 예. 반드시 그런 글자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답은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여기. 제 끝머리 조그맣게. 아, 시력 나쁜 사람 안 보여. 자,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쉽게 새로운 부품이나 주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래요. 맞나? 답에는 그게 답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죠? 그두 번째는, 자, 답은 1번이래요. 2번, 3번, 4번은 왜안 될까? 새로운 장치를 설정한 후 수동적으로, 아니야, 자동이지. 수동이란 말이 틀렸네. 윈도우에서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건 멀티태스킹이잖아. 기존의 도스 시스템보다 수행 속도를 저해시키는, 이거는 그런 말을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번째 말은 도스 시스템보다 수행 속도를 저해시킨대. 도스보다 느리다는 거잖아. 그런 말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잠깐 알고 넘어갈 거. 얜 뭘까요? 핫 플러그는? 아까 플러그 앤 플레이는 얘기는 했죠? 플러그 앤 플레이는 줄여서 이렇게 쓰잖아요. PNP 이렇게. 예. 요게 사실은 엔드가 요렇게 쓰는 건데, 엔드. 줄여서 PN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예, 뭐 대소문자 구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플러그 앤 플레이 줄임말 PNP. 플러그 앤드 플레이. 근데 이제 요 앤드를 사실은 요기요로 쓴 거죠, 요기요로. 줄여가지고 PNP다 이렇게 썼는데, 그럼 핫 플러그라는 말은 또 뭐냐 이거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알고 계세요. 핫 빠르다 뜨겁다라는 말도 있지만 빠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러분 USB 메모리를 꽂으셨잖아요.
저도 지금 꽂아놓고 쓰고 있는데, 얘를 사용 중에 이렇게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드웨어를 새로 설치할 때는 가급적 전원을 종료시키고, 연결하고, 반대로 해제하는 경우에도 전원을 종료시키고 나서 한다. 이게 정설이에요. 하드웨어를 새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새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 본체를 뜯었어요. 그 안에다가 하드디스크를, DVD 장치를, 어떤 장치를 새로 연결해야 돼요. 이때는 전원을 끄고 해야 돼요. 가급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끄셔야 돼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메모리 장치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되면 타버려요. 꽂는 순간 메모리가 타버리고 빼는 순간 메인보드가 타버려요. 고장이 나버려요. 그런데 핫플러그라는 말은 뭐냐면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고 해제하는 방법. 이거를 핫플러그라고, 해제하는 기능. 대표적인 US 메모리죠? US 메모리는 컴퓨터 켜져 있는 상태에서 꽂았죠? 그리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빼잖아요. 그냥 빼도 돼요. 안전 제거 안 하셔도 돼요. 안전 제거를 안 해도 되는데, 안전 제거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쑥 빼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막 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휙 빼면 어떨까요? 복사가 안 되지, 뭐. 하다가 마른 거죠. 그때 안전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안전 제거를 하면, 안전 제거가 이제 딱 제거가 된다고 나오죠. 그럼 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사가 딱 끝나고 나면, 복사한다는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 그거 딱 사라지고 나면 빼시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US 메모리라든지, USB 방식은 핫플러그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해도 고장 나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핫플러그라고 합니다. 예. 한글 윈도우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써 있는데, 멀티스레드 기법을 통해서 각 응용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어? 어려운 말인데, 그렇죠? 잘못 수행된 프로그램은 강제로 종료시켜 다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비선조명 멀티태스킹 방식이다. 아니죠? 선조명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 잘못 수행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종료시켜요, 강제로? 어떻게 종료시킬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ES 키를 누르면, 컨트롤 쉬프트 ESC, 왼쪽 나란히 쪼르륵 세개 있죠?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뭐가? 작업 관리자 창이 떠요. 지금 보세요. 몇 가지가 작동되고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작동되고 있죠, 뭐가요? 그럼 여기 가서 내가 지금 수행해서는 안 되는 뭐를 설치, 작동되고 있다 이거야. 그럼 얘를 선택하고 끝내기 누르면 돼요. 자, 제가 메모장을 쓰고 있는데, 오른쪽 눌러서 강제로 작업 끝내기 누르면 메모장이 닫혀지는 거예요. 여기 프로세스에 가보면 굉장히 뭐가 많이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는데, 얘를 내가 강제로 종료해야 된다.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프로세스 끝내기 누르면 강제로 종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거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작업 관리자가 뜬다고요? 뭐가 뜬다고? 작업 관리자.
작업 관리자 창이 뜬다. 그럼 작업 관리자 창에서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마우스 오른쪽.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 용어로요? 우클릭한다고 하지 마세요. 네, 우클릭은 경로당에서 쓰는 말이에요. 실버반에 가거나 노인복지관에 가면 우클릭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 컴퓨터 용어에는 우클릭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무슨 메뉴가 하나 뜨죠 이렇게 해요. 이거를 바로 가기 메뉴라 그래요. 근데 이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할 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우클릭을 한다 이거죠. 우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그러죠. 예. 바로 가기 메뉴를 다른 말로는요 원래 뜻은 원래 말은요 이게 뭐냐면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이게 본래 학술적인 용어예요. 컨텍스트 메뉴. 이건 하나 기억해 두시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바로 가기 메뉴. 예.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팝업 메뉴라 그랬어요. 팝업 메뉴. 뭐가 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팝업 메뉴.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리는 거는 학술적인 용어고 우리 윈도우상에서는 바로 가기 메뉴라고 부르고요. 예, 숏컷 메뉴라고도 불러요. 숏컷 메뉴. 영어로 숏컷. 바로 가기 메뉴라고 부르고 예. 그냥 통상적으로 우클릭 하세요.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교과서에는 그렇게는 안 나온다라는 거 그냥 바로 가기 메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가기 메뉴를 잘 자주 눌러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다 달라요. 메뉴판도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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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라요. 바로가기 메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를 잘 누르시고 많이 해보시면은요 금방 컴퓨터를 잘 하시게 돼요. 네.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가질 테고요. 오늘은 실기 간단한 것만 좀 할 거니까는요. 잠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는 요 한글 윈도우 7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기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실기 엑셀 2007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윈도우 7이란 윈도우 7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있대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요. 올해부터 커말 자격증 필기 시험 범위가 조정이 됐어요. 컴퓨터 역사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빼겠다는 거예요. 1945년도에 컴퓨터가 처음 뭐 나오고 1600년대는 어떻게 됐고 알면 뭐 하려고. 1700년대 나온 거 가지고 지금 뭐 고철 팔아서 뭐 엿사 먹으라고 어쩌라고. 이제 그런 건 안 나오겠다라는 거죠. 현실적이가 나오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옛날 건 역사니까 연대표를 외우면 되는데 얘는 내가 이해 못하면 못 풀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컴퓨터를 실행을 했더니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떴어요. 이렇게 내 컴퓨터 어떤 건지 아시죠? 컴퓨터 실행하면 이렇게 처음에 즐겨찾기도 나오고 라이브러리도 나와요. 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다 내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라이브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요. 그럼 이정민 훈장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뭐 라이브러리라는 말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요 예를 들면 제 컴퓨터 안에 이렇게 이정민 훈장 폴더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UCC라고 하는 폴더가 필요하고요. 요 폴더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뭘 하나 추가를 하고 싶으면 또 추가를 하면 돼요. 폴더를 추가를 해가지고 폴더를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는 문서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 문서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냐면요. C 드라이브 사용자 안에 여기 서브라는 곳 안에 내 문서가 있거든요. 얘가 실제 내 문서 폴더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문서는 뭐냐면 걔를 연결만 해 놓은 거예요.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말 그대로.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이정민 훈장 필요 없죠? 그럼 빼면 되겠죠. 그럼 실제 이정민 폴더는 어디로 갔을까? 여기 없어졌나? 있네. 그대로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C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에 내가 필요한 자료가 여기저기 있어요. 노래가. C 드라이브에는 현대 클래식한 노래들이 있고, 또 D 드라이브에는, 아주 재밌는, 트로트 노래들이 있어.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부르느냐? 노래 모음이라는 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클래식 노래 폴더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트로트 노래도 가져오면, 노래 모음이라는 폴더가 두 가지 폴더를 하나로 합쳐서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예요. 좀 어려워요. 이게 새로 나온 기능이라서. 홈그룹은 뭐냐면, 홈그룹은 지금 여러분 컴퓨터하고 제 컴퓨터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27대가 놓여 있는데, 이 27대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버리고 싶어요. 즉,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애들 컴퓨터, 자네들 컴퓨터가 있는데, 안방, 건너방, 주방에 노트북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컴퓨터들이. 얘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그럼 엄마가 주방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레시피 쭉 검색하다가 좋은 정보 있으면 저장해놔. 노래를 여기서 듣다가 링크를 걸어놔. 그러면 건너방에 있는 자녀들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엄마가 뭘 링크를 걸었나 보면 되잖아. 그럼 따라가서 보면 되고. 그게 하나의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 네트워크. 그러면 안방에 있는 아빠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그 프린터기를 주방에서 인쇄하고 싶거든. 그럼 주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아빠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프린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트워크가. 이걸 하려면 여러분 대개 공유기라고 있죠, 공유기. 유무선 공유기. 그만 연결돼 있으면 홈그룹이 다 돼요. 되게 편해요. 그런데 이 홈그룹은 언제 하는 거냐면 처음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 처음에 나와요. 이제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네트워크 저 제어판에 가서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지. 네. 홈그룹을 해서 그러면 A 컴퓨터하고 B 컴퓨터가 홈그룹으로 만나려면 너랑 나랑 같은 그룹에 속하게 하려면 암호를 만들어야 돼요. 암호가 지정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홈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홈그룹은 되어 있는데 여기 홈그룹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은 뭐 설정 보기도 들어 있고 여기 뭐 비디오도 공유를 하겠다 뭐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아직 여러분 앞 보시면은 여기 홈그룹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거든. 이 암호를 여러분이 맞춰 넣으셔야 돼. 홈그룹에 제 암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홈그룹에 가서 이 암호를 보고 이거는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암호를 맞추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으로.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 뜻이. 자, 64비트 데이터 처리래요. 64비트라는 말은 뭐고? 그럼 64비트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32비트가 있어요. 비트는 뭐냐면요. 0이냐 1이냐를 비트라 그래요. 0, 그러면 신호가 없는 거. 1, 그럼 신호가 있는 거. 전원이 켜졌어. 불이 깜빡 켜졌어. 1, 불이 꺼졌어. 0. 이렇게. 근데 그거를 32개로 할 거냐, 64개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비트 수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좋아져요. 참고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윈도우 XP 있었죠? 윈도우 XP는 32비트예요. 기계는 64비트 기계를 써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64비트 컴퓨터예요. 컴퓨터 자체는. 근데 윈도우가 32비트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64비트를 깔면 어떨까?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쉽게 말해서 컴퓨터는 64비트 컴퓨터인데 기계는 프로그램이 32비트로 깔려 있으니까 반쪽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온전하게 사용해야 컴퓨터에는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거 아닙니까?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다 활용하려니까 비트 수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64비트로 그럼 깔면 되지요. 64비트를 깔려면 기계가 더 좋아야 돼요. 메모리도 높아야 되고 성능이 좋아야만 64비트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대기 있는 거는 몇 비트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 컴퓨터라고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즉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누르는 거죠. 여기 이렇게 떠요. 여기 몇 비트라고 돼 있나 보세요. 32비트라고 돼 있죠. 여기 써 있잖아요. 32비트. 우리 윈도우는 32비트예요. 근데 64비트도 있어요. 근데 윈도우 64비트하고 32비트는 따로따로 판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을 하실 때 용산에서 조립을 하시던 아니면 부품을 따로 구매하셔서 조립을 하시던 나도 윈도우를 설치해야 되니까는 64비트 윈도우를 살게요. 32비트 윈도우를 살게요. 라고 해서 사서 조립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용산에 가서 컴퓨터 사면 윈도우 안 깔아줘요. 어떤 분은 그러대? 선생님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아래한글이 안 깔려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새로 집에 이사 갔더니 거기 뭐 가스 오븐렌지도 연결돼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변기통만 있잖아. 수건도 없잖아. 화장지도 없고. 똑같아요. 컴퓨터를 사시면 조립 제품을 사시면 조립만 돼서 가져오는 거고 삼성 제품을 사면 삼성 윈도우만 깔려있는 거예요. 삼성 것만. 아리안그리고 엑셀이고 아무것도 안 깔려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적반하장은 아니고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건데 막 싸워요. 아니 세상에 한글도 안 깔려있냐고 막. 고객님 본래는 안 깔려있습니다. 그럼 깔아줘봐요. 깔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에이 다 깔려있던데 하고 막 이제 싸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본래는 안 깔려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쓰시는 거예요. 한글 2012 39만 6천 원입니다. 한글 2007은 27만 5천 원이고요. 별로 안 비싸죠. 그렇죠. 엑셀은 40만 원 하고요. 포토샵은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뭐 별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품을 돈을 주고 사서 쓰면 어떨까요? 재산을 탕진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프로그램 어떨까요? 이거 다 정품이죠. 이거 돈 주고 산 거죠. 엑셀이고 파워포인트고 다 여기서 포토샵도 다 돈 주고 사서 예. 그 제품은 여러분한테 공개를 안 해드리죠. 강의실에서만 쓰는 거고 아까 제가 프로그램을 복사해드린다는 것은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니는 거 제가 쓰는 정식 버전을 복사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걸리니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그 수고를 제가 덜어드리는 것 뿐이지. 예, 그렇죠? 자, 일단 32비트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4비트를 설치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프 목록. 점프 목록이 뭐예요? 점프 목록이 뭐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실행하면 인터넷이 하나만 실행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인터넷을 또 하나 실행해볼까요? 여기다가 뭐를 하나 실행해볼까? 네이버를 실행해볼까? 네이버가 실행됐나요? 그렇죠? 여기 보면 네이버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보이잖아요. 뭐 하나 더 실행해볼까? 그럼 뭐 세 개가 보이겠네?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뭐뭐를 보고 있구나 하고 마우스 갖다 대면 착착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죠. 과거에 이런 기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이것도 뭘까? 프로그램 단추 고정이라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여러분 인터넷 아이콘은 밑에 고정되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메모장이라는 거를 메모장을 보여드리는데 이 메모장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전원 저기 작업 표시를 고정 그러면 메모장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저거예요. 옛날에 바로 저기 뭐야 빠른 실행 아이콘. 옛날에는 윈도우 XP상에서는 시작이란 글자 옆에 짤짤한 아이콘이 몇개 있었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목록에 가서 찾으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밑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정 해버리면 항상 그 프로그램이 밑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클릭만 하면 작동되는 거죠. 응? 이건 뭐지? 이게 에어로 전환이 이건데? 이게 에어로 전환이었는데? 그럼 아까 이거는 뭐였지? 점프 목록은? 자, 제가 뭐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뭐가 움직이죠? 지금 이 안에 실행되고 있는 목록이 보이는데, 이건 또 점프 목록은 아니에요. 점프 목록은 아니고, 에어로 스냅은 또 뭘까? 에어로 쉐이크는 뭘까? 에어로란 말이 나와요, 에어로. 이게 새로 나온 기능인데요. 에어로 기능.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메모장을 먼저 실행해 놨는데요. 이 메모장의 크기를 여러분 조정할 줄 아세요?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대. 요거. 뭔지 아시죠? 이거는 95년도 나온 기술이에요. 근데 요거 있죠? 요기. 요기 뭐죠? 제가 지금 마우스로 잡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작업 표시줄. 이 작업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면 커지고 더블 클릭하면 작아져요. 이건 98년도 나온 기술이에요. 자, 그럼 윈도우 7이라고 하는 2007년에 나온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얘를 천장에다 갖다 붙여버릴 겁니다. 끌고 저 위에다 올려 붙일 거예요. 내리면, 끌어다 올려 붙이면은요, 뭐가 이렇게 척 하니 펼쳐지는 느낌이 생겼어요. 뭐가 이렇게 착 펼쳐져요. 바깥쪽으로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왼쪽 벽이나 오른쪽 벽에, 왼쪽 벽에다가 쭉 가는데 요 마우스 포인터 있잖아, 얘. 얘가 왼쪽 벽에 붙게끔 제가 끌고 갈 거예요. 딱 절반만 생기죠, 절반. 그럼 얘를 끌고 오른쪽 벽에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딱 절반 생겨요. 아, 저는 안 돼요, 현재. 여기는 안 돼요. 왜냐면, 전 모니터 두 개잖아요. 모니터가 두 개인데, 왼쪽 모니터만 열어보시는 거고, 오른쪽 모니터는 열어 못 보세요. 안 보이잖아. 여기 들어가 있잖아. 오른쪽 벽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큰 모니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와이드 모니터 크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실행했더니,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잖아.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끄집어내서 땡겨 쓸수 있어요. 그럼 얘는 왼쪽 벽에다 붙여놓으면, 왼쪽의 절반. 또 얘는 끌고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른쪽 절반. 그러면 지금보다는 넓은 모니터니까 왼쪽에 다음, 오른쪽에 네이버.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 기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어로 스냅. 에어로 스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얘를 흔들어 볼 거예요. 여기 제목 표시라고 부르는 얘를 좌우로 흔들 겁니다. 쉐이크. 흔들어 주세요. 착 흔들면 화면이 다 숨었죠? 아까 뭐 많이 열어놨었잖아. 이것도 열어놨고, 뭐 많이 열어놨는데, 얘를 흔들어 제끼면 다쑥 내려가고요. 다시 흔들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보세요. 여기. 요렇게 늘리고, 어디로 갔어? 야, 나오라고. 왼쪽으로 늘리고, 오른쪽으로 늘려도 되는데, 여기 부분, 윗부분 있죠, 윗부분? 여기, 이렇게 조절하는 이 윗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그냥 위아래로 쫙! 하나로 돼요. 왼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 절반이고, 그런, 에어로 스냅, 뭐, 에어로 쉐이크,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도 많아서 정신이 사납네요. 예. 그다음에 에어로피크 기능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만 갖다 대도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 미리 이렇게 보이는 거. 미리 갖다 대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생겨서 컴퓨터가 되게 멋있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집 컴퓨터는 오래됐거든. 그러면 못 견뎌. 컴퓨터가 못 견딘다고. 윈도우 7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내 컴퓨터가 좋으면, 성능이 좋으면요. 진짜 멋들어져요. 근데 우리 집 컴퓨터가 영 성능이 안 좋아. 그 윈도우 7은 아주 속된 말로 젬병이에요. 그냥 느린 군병이에요, 군병이. 그래서 윈도우 7을 새로 개량한 게 뭐였죠? 윈도우 8이었잖아요, 8. 윈도우 8은요, 컴퓨터가 멍청해도 잘 돌아가요. 근데 윈도우 8은 또 불편해요. 왜냐면 이 시작 버튼 누르는 게 이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프로그램이 뭐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어디 나오냐면 다 여기야. 이렇게 이만하게 이만한 아이콘이 툭툭툭툭하게 생겨 이렇게 나와.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위젯이라는 거 있잖아요. 위젯. 아이콘도 있지만 큼지막한 아이콘 큰거 있잖아요. 그렇게 컴퓨터 창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걸 윈도우 8.1로 조정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불편하고. 그래서 윈도우 7이 잘 만들어졌어요. 윈도우 8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온 버전은 잘 만들어진대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윈도우 XP? 윈도우 XP 나오기 전에 뭐였는지 아세요?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꾸벅꾸벅거려? 윈도우 XP 나오기 전에, 윈도우 XP 나오기 전에 뭐였냐면은, 윈도우 XP, 윈도우 95 나왔고, 98 나왔고, 윈도우 미가 나왔어요. 근데 95가 약간 약했고요. 이거 좋았습니다. 이거 아리송해. 이거 짱 좋았어요. 이거 맹맹하고 이거 짱 좋았어요. 근데 뭐가 나왔었죠? 비스타가 나왔죠? 이거 아리송해. 근데 7이 어떻다? 좋아. 근데 8은 다 아리송해. 이래요. 하나씩 건너가요. 윈도우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MS에서.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9? 안 하고 X라고 나오는데, X. XX. 이거는 막 이럴 거라고. 되게 좋을 거라고. 많이 사는 분들이 느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시험은 7에 국한됐으니까 뭐 8도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 참고로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윈도우는 어떤 버전을 쓰세요? 윈도우 7? 윈도우 8? 그럼 32비트? 64비트? 괜한 걸 물어봤나요? 예. 알아보고 오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몇 평이지? 모르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는 어디 거죠? 그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건 삼성 컴퓨터인데? 라고만 얘기해요. 삼성이 어쩌라고? 모니터는 몇 인치예요? 그럼 큰 건데? 그럼 큰게몇 인치야? 40인치? 50인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이거 공부할 땐 도움이 돼요. 이거 공부할 때는 요런 거는요. 제가 공부방에도 좀 올려놔야 되겠다. 안 올려져 있네. 에어로피크에 관한 거, 에어로 스냅에 관한 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여기 있나 몰라. 이거는 대학 강좌를 제가 잠깐 가져온 건데요. 이런 기능,
요런 그림 혹시 보셨어요? 요런 거? 막 무슨 프로그램이 막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 예, 이게 에어로 쉐이크래요. 에어로 쉐이크, 이게. 에어로 쉐이크. 그 다음에, 밑에 연결되는 건 이제, 에어로 피크. 에어로 피크.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보이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복잡한데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나? 이건 탐색기 얘기네. 그거는 시험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에어로 피크가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예. 전반적인 기능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녀보호 뭐예요, 자녀보호. 근데 이거 사실 소용없더라고. 우리 애가 청소년이야. 14살이야. 한참 호기심 발동하는데, 컴퓨터에 시간 제약을 걸어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 못하게끔 막아놓고, 게임 등급, 미성년자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게임 같은 거. 우리 애는 찾아서 게임하던데? 우리 애 이제 중3 졸업해요. 머시마, 작은 애가. 아, 걔는 뭐, 제가 게임하고 있으면 쓰고 와갖고, 좋은데, 아빠 같이 좀 할까? 이래요. 아, 저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게임을 하죠. 야한 게임이 아니라, 총싸움하는 게임인데 폭력적이다 보니까 내용이 총싸움하는 거 재밌어요. 남자들은 총싸움하는 거 좋아하는데 칼싸움하는 거 하고 근데 그 애들이 보면 안 되거든. 막 사람 죽이는 장면도 나오니까 교육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익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등급을 해갖고 제한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요. 다 깨. 웃기는 건 뭐냐면. 중고등학교 실습실 있죠, 컴퓨터 교실은요. 교육청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요, 지들 말로는 해킹한다 그러죠. 다 깨요, 경로를. 그래서 이상한 데로 막 들어가서.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학생은 수업을 하고요. 뒷자리에 있는 애들은 게임을 해요. 그 게임이 거기선 작동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게임인데, 그걸 다 깨트려요. 경로를 다. 무력화 시켜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어디서 다 주워 왔는지 예. 그 정도 실력이면 진짜 중국에 있는 그 해커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일 텐데 굉장히 영악할 정도로 그리고 게임 못하게 하면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죠 집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걱정해 이것도요 자 그다음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를 설정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능. 다 해놔도 애들 다 뚫을더라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뭐 캡처 도구라든지 스티커 메모 같은 것도 있어요. 스티커 메모.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네이버 메모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이버 안에 들어간 메모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냐면 PC에다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걸어놔요. 여기다 이제 아이콘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다가 필요하면 메모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여기다 등록을 해 놓으면 스마트폰에도 저장이 되고 자동으로. 그럼 스마트폰에서 생각하다가 메모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에서 틀면 딱 자동으로 나오고. 연동이 됐었는데, 그게 여기 바탕화면에 메모 사라, 그거 하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작년에. 대신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메모, 네이버 메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이. 그걸 깔아서 메모를 하면 컴퓨터에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거기도 나오죠. 근데 PC상에서 직접 로그인하면 여기서 바로 사용하면 편한데 그 기능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메모 기능이 아무리 있으면 뭐 하냐고. 전화번호 메모하면 뭐할 거냐고. 컴퓨터 바뀌면. 내가 출근해서 내가 메모해놓은 거. 그건 집에 있잖아. 메모해놓은 컴퓨터는. 연동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 다음에 뭐, 메디아 센터라든지 DVD 메이커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많아요. 윈도우즈 디펜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백신 프로그램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볼 거고요. 자, 이 책은 잠깐 덮고요, 이제. 실기를 잠깐 설명드릴 텐데, 실기는 이제 시간이 다 됐잖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바탕화면에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엑셀 2007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엑셀 2007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엑셀 2007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거예요. 잠깐만. 요거. 얘를 더블 클릭을 해갖고 엑셀 2007 이렇게 나오면 이걸 갖고 사용할 겁니다. 이거 2010이네. 다시. 아, 밑에 거는 눈이 아파서 안 보였네요. 닫을 거고. 2007.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준비하실 물건. 나는 집에 엑셀 2007이 안 깔려 있어요. 엑셀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US 메모리 가져오시면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준비해 오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USB 메모리에다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자료를 저장해 놓으세요. 그럼 편해요. 자, 제 홈페이지, 제가 명함 드린 거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교재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교재 자료실. 그럼 여기에 길버 출판사 있죠? 그 중에 뭐냐면 요거죠. 브록 CD. 얘를 클릭하면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클릭하셔갖고 밑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밑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 메모리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공부하신 거 댁에 가서 또 풀어보시면 좋잖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첫날이라서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막 교재 분출도 해야 되고, 뭐, 제 눈도 별로 안 좋고 해서 많이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단 좀더 나아지겠죠. 그렇죠? 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